오늘은 전설 포켓몬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설 포켓몬 다 잡아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전설 포켓몬을 잡으시려면은 일단 가방 가서 전설 포켓몬을 잡으시려면은 여기 지금 중요한 물건 가잖아요. 중요한 물건 가면 이렇게 이제 여기 뒤쪽에 이제 이렇게 간식이 나옵니다. 간식. 예, 요 간식. 프리저의 간식, 썬더 간식, 이렇게. 아, 라이코 간식 해가지고 총 이게 지금 칠색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총 25마리입니다. 25마리. 25마리예요. 저는 지금 이걸 한 마리도 안 잡았어요. 예, 안 잡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간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전설 포켓몬을 잡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프리저를 잡으려면은 프리저의 간식을 잡아야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스칼렛 바이올렛에서는 안 됩니다. 예, 안 되고, 여러분들께서 그 DLC, 제로의 비보를 사셔야 돼요. 일단은 뭐, 북신의 고장을 뭐, 안 깨도 될것 같은데, 북신의 고장을. 안 깨도 되는데, 어쨌든, 순차적으로 하면은 이제 북신의 고장에서 스토리를 깨고, 그리고, 블루베리 아카데미 가가지고 또 스토리를 깨고, 예. 스토리를 다 깨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 간식을 얻으려면 블루베리 아카데미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컨트롤러에서 오른쪽 컨트롤러를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가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은 요런 식으로 떠요. 기술머신 나타내 주는 거였거든요. 여기서 R1을 누르면 요런 식으로 블루레크 미션이 뜹니다. 이 블루레크 미션, 이 BP 작업이거든요. 이게 BP 작업. 이 BP 작업을 해야지만 간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어느 정도까지 많이 했다 싶으면은 입구 로비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이제 간식 아저씨가 있어요. 이 사람입니다. 간식 아저씨. 요 사람한테 말을 걸면 이 사람이 내가 한이 블루레크 미션, BP 작업, 이거에 따라서 한 만큼 간식을 줍니다. 간식을. BP 작업을, 요 BP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 뒤쪽으로 갈수록, 이 간식들 중에서도 이 뒤에 있는 간식들 있죠. 여기요. 이런, 솔가레오, 루나라, 네크로즈마, 얘네들. 얘네들은 여러분들께서, 유니언 서클까지 해야 돼요. 유니언 서클까지. 그렇게 해서 간식을 다 모으면 25개까지 모읍니다. 25개까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하시면 이제 전설 포켓몬을 잡으러 가면 됩니다. 오늘은 프리저 간식. 오늘은 쭉쭉쭉쭉 한번 다 잡아볼게요. 네, 순서대로 갈게요. 순서대로. 일단 프리저부터 가겠습니다. 프리저. 프리저 간식 여러분 잘 찾아 자, 따라와 보세요. 다 모든 포켓몬은 이 팔대야 지방이 있어요. 팔대야 지방. 자, 프리저는 이 프리즈 마을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프리즈 마을 요 호수 프리즈 마을에서 호수 있는데 여기만 오면 돼요. 호수에 오면은 보입니다. 호수에 오면 아 그리고 참 아, 여러분들 그리고 참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간식을 다 잡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간식을 다 잡고 이제 포켓몬을 이제 전설 포켓몬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전설 포켓몬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잡는 게 조금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스터 볼을 많이 갖고 있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볼을 25개 이상을 갖고 있으면은 그냥 가가지고 쉽게 잡을 수 있거든요. 예, 그냥 쉽게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요 마스터 볼을 지금 제가 마스터 볼이 467개가 있는데 마스터 볼을 얻는 방법은 제가 상단 링크에다가 걸어 놓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은 마스터 볼은 쉽게 모을 수 있어요. 쉽게. 뭐 25개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0분 정도? 자, 그걸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저는 마스터 볼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가가지고 마스터 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면은 됩니다. 아, 가운데쯤 오면. 자, 이쪽이죠. 네. 프리저 있죠, 여기? 예, 프리저가 이렇게. 마스터볼이 없으면, 여러분들, 아, 참고로, 마스터볼이 없으면, 일반 볼로 잡아야 되는데, 예, 규토리볼도 마찬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무조건, 전설 포켓몬을 만나면은 무조건 리포트를 누르세요. 여러분들, 리포트. 리포트를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안전하고 안 안전하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리포트를 누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마스터볼이 25개 이상 있으면은 그러면 상관없어요. 네, 마스터볼로 잡으면 되니까. 자, 꺄오. 자, 이렇게 해서 프리저를 잡습니다. 이 프리저들은 가라르 프리저는 아니에요. 일반 프리저입니다. 일반 프리저. 자, 마스터볼로 잡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자, 프리저 획득. 자, 프리저 획득. 프리저 전설 포켓몬을 잡고, 그리고 그 전설 포켓몬을 육성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육성하는 것까지. 여기 지금 제가 전설 포켓몬들 잡은 거 여기 쭉 해놓으려고 여기 했습니다. 프리저를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아마 얼음하고 비행 둘 중에 하나로 나올 텐데, 자, 프리저는 여러분들께서 얼음으로 키울 수 있고 비행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열이면 아홉은 대부분 다 얼음으로 키워요. 얼음으로. HP 26개, 그러니까 맥스업 26개, 그 다음에 타우린 26개.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천. 자, 설경, 고드름친, 눈사태, 날개시기. 요런 식으로 저는 놨습니다, 기술 배치를. 만약에 비행으로 키운다. 그때는, 제가 추천하는 기술 배치는 설경, 더블윙, 브레이드버드, 날개시기. 요렇게. 노력치는 똑같이 HP, 공격,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예, 스피드에 주면 됩니다. 자, 요게 프리저. 요게 프리저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썬더. 자, 다음은 썬더. 썬더는 등대, 포마집, 여기. 티스푼 오솔길 등대. 예. 티스푼 오솔길 등대. 요로 오시면 돼요, 요로. 자, 여기 오면은, 여기 위에 있을 거예요, 위에. 자,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자, 이렇게, 요 위에. 등대 위에 있습니다. 요 등대 위에 썬더. 이렇게 있죠. 자, 마스터볼이 없으신 분들은 꼭 리포트를 누르세요. 리포트. 예, 리포트 누르시고. 자, 썬더. 꺄오! 자, 마스터볼. 이게 말이야, 여러분들 마스터볼이 없으면은 좀 굉장히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잘 안 잡히거든요, 전설들이. 요렇게. 썬더가 나왔습니다, 썬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엔 썬더는 육성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썬더를 잡으면은 70레벨에 전기로 아마 받을 겁니다, 전기로. 육성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기로 많이 키웁니다, 전기로. 100레벨, 제가 100레벨로 키운 거고, 전기로 키운 거고, 이건 비행으로 키운 거고. 썬더는 여러분들, 얘는 조심이에요, 조심. 조심 성격. 둘 다 조심입니다. 둘 다 조심. 예, 조심 성격으로 키우시면 되고요. 조심 성격으로. 그리고 노력치는 이런 식으로 리보플라빈 26개. 그래서 HP하고 특수 공격을 최대치로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선택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보통은 다 스피드로 줍니다. 스피드로. 비행으로 키웠어도 똑같아요. 비행으로 썼을 때도 마찬가지로 금속음을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에어커터, 궤전파, 날개시기. 요런 식으로 저는 배치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기술 배치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초점렌즈를 들고 있으면은 이 에어커터가 다 급소를 때려요. 예, 그러면 이제 위력이 60이 아니고 90입니다. 90. 예, 그래서, 예, 일단 둘 다 좋아 보여요. 둘 다. 전기도 좋아 보이고, 비행도 좋아 보이고. 웬만하면은 대부분 다 전기로 할 거예요. 전기로 아마도. 자, 그러면 다음. 다음은 이제 파이어. 파이어로 가보겠습니다. 파이어. 파이어. 자, 파이어는 여기 있습니다. 로스트 사막. 로스트 사막 있고, 로스트 사막 망루. 여기 오시면 돼요. 로스트 사막 망루하고, 열주동굴 요 사이에 있는 요 암벽 같은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어요. 위에. 여기 위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자, 그러면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꺄오. 자, 그래서 마스터볼이 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뭐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너무 편하게 잡으니까. 예. 그리고 마스터볼의 얻기가 예전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방식을 알면은 쉽기 때문에, 요렇게.
파이어까지 왔습니다. 파이어 잡았습니다. 잡았으면은 이제 특성은 프레셔고 불꽃입니다. 불꽃. 자, 마찬가지로 파이어도 제가 육성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파이어는 여러분들이 잡으실 때 불꽃으로 잡을 거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타입이 불꽃 비행이기 때문에 불꽃으로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행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파이어는 특수공격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조심 민트. 예, 조심 성격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조심, 이게, 비행기랑 좀 다르게 돼 있네. 제가 다르게 했네. 자, 여러분들께서 불꽃으로 키웠다. 불꽃으로 키운다. 불꽃으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조심 민트 쓰시고요. 조심 민트. 그리고 기술 배치는 이런 식으로 쾌청, 화염방사, 오버히트, 날개시기 이렇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테라스탈 타입을 비행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행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비행으로. 그리고 대신에 비행으로 키웠을 때는 저는 특수공격보다는 공격이 좀 더 좋아 보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격으로 키웠습니다. 공격으로. 그러면 공격으로 키웠기 때문에 성격은 고집. 그러니까 고집 민트를 써야 돼요. 고집 민트. 더블윙, 불새, 날개시기, 니트로 차지. 이렇게 했습니다. 아, 기술 배치를 보니까 요것보다는 불꽃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불꽃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비행보다는 불꽃으로 키울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포켓몬은 라이코. 아, 라이코를 잡아볼게요. 라이코. 라이코입니다. 라이코. 라이코 잡아볼게요. 라이코는 여러분들 여기 동파의 사당 있죠. 동파의 사당.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호수 같은 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호수 같은 게. 여기 요 위쪽 여기 요거. 여기. 예, 네, 여기에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파의 사당 와서 요 호수만 찾으면 됩니다. 호수만. 예, 가볼게요. 여기 호수 있는데 있죠. 여기 바로 옆에 있을 겁니다. 이쪽에. 가볼게요. 어디 있나. 자, 여기 있네요. 그쵸? 라이코. 그러니까 여기만 오면 돼요. 여기만 오면. 여러분들. 자, 그러면 라이코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마스터볼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코를 잡았습니다. 자, 라이코도 제가 추천 드릴게요. 자, 이렇게 라이코 잡았죠. 라이코는 단일 타입이에요. 전기 단일 타입. 자, 라이코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았을 때 추천 레벨인데 성격은 조심. 예, 조심 민트 쓰시면 됩니다. 조심 민트. 그 다음에 기술 배치는 얘는 명상이 있습니다. 명상이. 그래서 좋고 명상, 일렉트로 필드, 충전, 10만 볼트. 네, 요렇게 명상, 일렉트로 필드, 충전, 10만 볼트. 요렇게 저는 기술 배치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구는 전기기 때문에 자석으로 요렇게 했습니다. 자석으로. 네, 여러분들 라이크도 요런 식으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엔테이겠죠. 엔테이. 엔테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테이를. 누룩스 시티를 가야 되는데. 자, 엔테이는 여러분들 누룩스 시티에 오셔야 돼요. 누룩스 시티. 누룩스 시티 오시고 여기 북부 있죠. 북부. 예, 북부로 오셔야 되고 엔테이는 아마 요 끝에쯤 있을 거예요. 여기 동부 에어리아 3에 요 끝에쯤 있을 거예요. 여기쯤 있을 거예요. 여기쯤에. 자, 목적지를 정하고 가보겠습니다. 이 등대도 여러분들 여기 등대도 마크를 해놔도 좋아요. 저기 있을 거예요. 저쪽에. 예, 저쪽에 있을 겁니다. 제가 엔테이를 본 적이 있어요. 자, 엔테이는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밑에. 여기 있을 거예요. 엔테이가. 여기 있죠. 아, 여기 있죠. 여기 위치 잘 보세요. 위치.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잡으면 됩니다. 엔테.
자,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자, 박스 가면 이렇게 엔테이 잡았죠. 엔테이. 자, 엔테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술 배치 좀 추천해 드릴게요. 자, 공격으로 키우는 게 맞습니다. 공격. 예, 공격. 그래서 고집. 예, 고집. 고집 민트 쓰시면 되고요. 기술 배치는 이제 쾌청. 예, 쾌청으로 가고 째려보기. 방어를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성스러운 불꽃. 요렇게 요렇게 한방기. 성스러운 불꽃 한방기. 그다음에 니트로 차지. 요렇게 저는 추천 기술 배치를 요렇게 합니다. 도구는 목탄. 도구는 목탄으로 요렇게 추천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스위쿤 같은데. 아, 네. 스위쿤을 할게요. 자, 스위쿤은 여러분들 오야호수를 가야 돼요. 오야호수를 가야 되고, 그리고 요 호수 중에서도 이 섬이 있잖아요. 작은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약간 여기 좀 볼쩍 튀어나온 데 있죠? 예, 여기 있을 거예요. 자, 오야호수. 저기 있죠, 스위쿤? 스위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스위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위쿤은 굉장히 좋아요. 자, 스위쿤. 자, 왔어봐. 자, 이렇게 스위쿤을 잡았습니다. 라이코는 전기 단일 특성, 엔테이는 불꽃 단일 특성, 스위쿤은 물 단일 특성이에요. 예. 조심 성격입니다. 조심 성격. 그러니까 조심 민트 써야 되고요. 조심 민트. 추천 기술 배치는 명상, 비바라기, 하이드로 펌프. 예, 그 다음에 찬물 끼얹기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네. 예,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나쁘지 않아요. 예, 굉장히 좋아요. 명상으로 특수 방어도 올리고, 그 다음에 찬물 끼얹기는 이제 공격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굉장히 다 방어가 됩니다.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종족 값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 정도면은 특수 방어 방어 수치가 둘 다 266이잖아요. 250을 다 넘기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종족 값 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종족이 좋고. 스위쿤은 여러분들 좋은 포켓몬이에요. 예. 저는 스위쿤은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위쿤. 여러분들 스위쿤은 굉장히 좋습니다. 포켓몬이. 자, 이번에는 루기아입니다. 루기아. 네, 루기아를 잡아볼게요. 북부 에어리아, 여기. 북부 에어리아 1 있죠? 예. 네. 북부 에어리아 1. 여기 북부 에어리아 1 막루, 이렇게 있는데. 이걸 돌리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죠? 조그만 요 섬. 조그만 요거. 예. 네. 자, 북부 에어리아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큰 섬이 있고, 작은 섬이 있고, 여기 조그만 섬 있죠, 요거고. 예. 네. 여기 가면 됩니다. 여기 조금만 섬 있는데 여기 저기 섬들 있죠. 이렇게 큰 섬 저기 작은 섬 있죠. 모래섬 같은데 모래섬 네 모래섬 같은데 가면 됩니다. 자, 과연 루기아가 있을 것인지. 저기 있죠. 루기아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잡았고요. 비행에서 1티어, 0티어입니다, 0티어. 비행에서 0티어. 이거, 레쿠자보다 더 좋아요, 레쿠자보다. 와, 이건 비행으로 키웠습니다, 비행. 에스퍼보다는 비행이 좋습니다. 에스퍼는 워낙에 좋은 포켓몬들이 많기 때문에 비행으로 키우세요, 루기아는. 예, 그 다음에 진입 물건은 초점 렌즈. 그 다음에, 종족값은 저렇게, 이런 식으로, 410, HP 416이고, 특수공격 306, 특수방어, 방어 수치가 300대를 다 넘어, 300대입니다. 와, 스피드 257 엄청 빠르고요. 기술 배치는, 추천하는 기술 배치는 이렇게 명상, 에어로블라스트, 요게 한방기에요, 한방기. 그 다음에 서브 기술로 에어커터 주시고, 그 다음에 HP가 좀 줄어든다 싶으면은 기가드레인으로 여러분들 HP를 채우면 됩니다. 기술 배치는 요 정도면은 A급입니다. A급. 예. 여기 요거보다 좀 더 좋다고 좀 더 좋은 걸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명상보다는 나쁜 음모가 있으면 좀더 좋았는데, 나쁜 음모가. 예, 근데 명상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레쿠자도 상대가 안 돼요. 예, 레쿠자도 워낙에 좋죠. 근데 루기아가 훨씬 좋습니다. 루기아가. 네. 0티어. 비행 0티어입니다. 루기아 레이드 배틀 영상은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다음 포켓몬은 칠색조. 예. 칠색조 만나러 갑니다. 칠색조. 베이크 마을이고, 여기 보면 남부 에리아 4에 망루 있죠. 망루. 이렇게. 여기 사이에서, 여기 제일 높은 데쯤 있을 거예요. 제일 높은 데. 여기 아마 여기가 제일 높아 보이거든요. 여기가 제일 높아 보이잖아요. 그쵸? 예, 저기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데 있어요. 보통. 포켓몬들은. 전설 포켓몬은 높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갑시다. 여기가 지금, 남부 에리아 4. 아닌가? 저기 없나? 여긴가? 약간 느낌이 여긴데?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칩색조. 아, 여기 있네요. 남부 에리어 4에서, 망루에서 쭉 내려오면은, 여기에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칠색조. 마스터볼. 자, 한 번에 잡죠. 칠색조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불꽃으로 나오네요, 불꽃으로. 자, 칠색조는, 칠색조도 비행하고 불꽃 둘 중에 하나 키울 수도 있는데, 칠색조도 680종이에요, 680종. 이왕이면 비행이 좀더 좋을 것 같은데, 비행이. 왜냐면은 비행이 워낙에 포켓몬이 없어요. 칠색조를 잡으면은 선택사항은 여러분들 불꽃으로 키울 수 있고 비행으로 키울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사항이에요. 이거는 둘다 나쁘지 않습니다. 둘 다. 예, 그리고 특성은 그냥 프레셔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나는 근데 온라인에서 레이드 배틀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숨투기로 바꾸세요. 숨투기로 바꾸고. 자. 그다음에 불꽃으로 키웠을 때 기술 배치는 이렇게 쾌청, 성스러운 불꽃, 플레어 드라이브, HP 회복. 예, 요 정도. 뭐 그냥 준수합니다. 예, 준수하고 능력기가 없어서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비행으로 키웠을 때는 이렇게 명상, 에어 슬래시, 폭풍, 기가 드레인. 요렇게 추천드립니다. 예. 비행도 나쁘지 않고요. 비행이 제가 봤을 때는 좀더 명상이 있기 때문에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비행이. 비행으로 키웠을 때는 특공으로 이렇게 조신민트 써가지고 특공으로 키우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 칠색조 쓸만하네. 불꽃에서. 나쁘지 않네. 자, 다음 포켓몬은 이제 라티아스입니다. 라티아스. 아까 여러분들 갔었던데 망루 4 있었죠. 망루 4. 이렇게. 예, 여기 라티아스는 여기 남 아까 루 칠색조는 여기 있었죠. 칠색조 여기. 라티아스는 여기 남부 에리아 4 망루에서 여기 있어요. 여기. 가봅시다. 저 조그만 저기 있는 데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여기. 맞습니다. 예. 자. 보시면은, 여기 조그맣게 튀어나온 데 있죠? 튀어나온 데? 거기 딱 앞에 있어요. 예. 보시면은, 딱 앞에 있죠? 잡으면 됩니다. 마스터볼, 라티아스. 이렇게, 라티아스까지 잡았죠. 라티아스도 에스퍼 드래곤이네, 에스퍼 드래곤. 라티아스. 라티아스하고 라티오스는 키운 적이 없어요, 제가. 예, 요건 제가 키워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라티아스는 특성은 부유밖에 없습니다. 부유밖에 없고, 부유밖에 없고. 라티아스는 600쪽. 예, 600쪽. 라티아스를 여러분들께서 드래곤으로 키울 수도 있고,
다음에 에스퍼로드 키울도 있어요. 용어, 드래곤을 키웠을 때. 드래곤을 키웠을 때는 기술 배치는 이런 식입니다. 명상, 영성군, 용의 파동, 드레인키스. 용의 파동하고 드레인키스는 PP를 좀 올려주시고, 영성군 한 방이에요. 예. 대체적으로 요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기술 배치입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에스퍼. 에스퍼는 기술 배치는 이렇게 명상, 미스트볼, 어시스 파워, 드레인키스. 이렇게 있어요. 아, 요것도 기술 배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미스트볼하고 드레인키스는 PP를 올려주세요. 미스트볼, PP 올려주고, 다음에 드레인키스. 미스트볼이 메인 기면서 한방기예요. 예, 그리고 어시스 파워는 워낙에 이제 명상으로 풀랩이 됐을 때 쓰면은 끝장이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기술 배치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딱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상대방의 공격력이 굉장히 센 포켓몬이면 요 천문결기를 쓰시면 됩니다. 요걸 쓰면 돼요. 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술 배치예요. 그리고 종족값도 뭐 그냥 굉장히 준수합니다. 굉장히 준수해요. 예, 마음대로 드래곤 아니면 에스퍼로 키우시면 됩니다. 아, 이거 둘 다 너무 좋아서 그래도 이제 미스트볼이 약간 전용기 같으니까 네, 에스퍼를 좀 써볼 것 같아요. 저는 네, 에스퍼를. 아, 다음 포켓몬은 당연히 이제 라티아스를 잡았으니까 라티오스겠죠. 네, 라티오스는 수컷입니다. 수컷. 네. 라티오스는 여러분들 라티오스는 이쪽에 이제 프리지 마을 요렇게 이렇게 가서 이게 좀 동부 에리아 3 해서 여기 지금 마구 찌르기 폭포 있죠. 마구 찌르기 폭포로 오시면 됩니다. 마구 찌르기 폭포. 아니면은 화마의 사당. 예, 둘 중에 하나. 마구 찌르기 폭포 아니면 화마의 사당 오시면 되고, 어디에 가야 되냐면은 여기 있죠. 여기 호수 있죠. 화마의 사당 옆에 왼쪽에 약간 조그만 호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예.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쯤에. 자, 마구 찌르기 폭포. 여기 지금 여기 있네요. 그렇죠? 치고마. 치고마는 마구 찌르기 폭포를 가면 되고, 이쪽에 있습니다. 내려가보면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쵸? 여기. 여기 있죠. 자, 도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라티오스까지 잡았습니다. 자, 라티오스도 또 육성해 볼게요. 라티오스도 제가 추천해드리는 육성 해보겠습니다. 라티오스. 네, 라티오스는 드래곤으로 키울 수 있고 에스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키울 수 있고 진입 물건은 조회꽃을 방울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조회꽃을 방울로. 이유는 딱 있어요. 자, 기술 배치는 드래곤으로 키웠을 때 기술 배치는 이렇게 명상, 용의 파동, 영성군.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 그 라티아스 키웠을 때는 드레인키스가 있었잖아요. 드레인키스 기술이 없습니다. 예, 라티오스는 드레인키스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라티오스는 대신에 이 심플빔 넣습니다. 심플빔. 이게 이걸 맞은 상대방은 특성이 단순으로 변하거든요. 특성이 단순. 이 단순 특성이 뭐냐면은 이런 능력기 있잖아요. 능력기. 능력기를 썼을 때 그 효과가 두 배가 돼요. 효과가 두 배. 내가 내 동료한테 심플빔을 쏘잖아요. 심플빔을 쏘고 썼어. 근데 그 동료가 칼춤을 쓰잖아요. 칼춤. 칼춤을 쓰면은 칼춤은 공격이 2랭크업인데 그게 4랭크업이 돼버립니다. 예? 협력 플레이할 때 그때 이 심플빔을 써주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완전 대박입니다. 이거. 네. 예, 나한테는 못 쓰고요. 나한테는 못 쓰고. 그 다음에 예, 에스퍼로 키웠을 때는 이렇게 명상, 러스터 퍼지. 이 러스터 퍼지 기술은 요 미스트볼하고 똑같아요. 미스트볼하고 예,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러스터 퍼지, 그 다음에 어시스트 파워 똑같죠. 네, 똑같고 대신에 라티아스는 드레인키스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드레인키스가 없으니까 심플빔을 넣었어요. 그래서 둘 다 이 HP를 채우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개껍질 방울로 했습니다.
사실 HP를 캐우는 기술은 있어요, 여러분들. 캐우는 기술은 있습니다. HP 회복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쓰게 되면은 사실 내 공격하는 횟수를 줄여먹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차라리 조이고추 방울이 좀 더 좋습니다. 내가 공격하면서 HP를 좀 채우는 게. 예. 그래서 저는 요렇게 예,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뭐 둘 다 네 개 다 다 좋네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자, 이제 다음 포켓몬은 가이오가입니다. 가이오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오가. 아, 이 가이오가 이 감사함이 있어요. 감사함. 감사함이 있습니다. 감사함. 부팔대야해. 요 감사함 쪽에 와서 여기 어딘가 있어요. 요쪽에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볼게요. 요 작은 섬들 있는데 거기 있습니다. 여기 목적지 설정하고 감사함으로 갑니다. 감사함. 자, 갑니다. 가이오가가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네요. 가이오가. 자, 가이오가. 가이오가하고 그란돈, 그쵸? 가이오가 있고, 그란돈 있고, 이렇게. 예. 굉장히, 그란돈도 그렇고, 가이오가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포켓몬이죠. 이렇게 해서 가이오가까지 잡았습니다. 예, 물이죠, 물. 자, 가이오가는 이미 키운 적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가이오가. 가이오가는 여러분들께서 키우게 되면은, 얘는 그냥 물로 쓰시면 되고, 예, 진입 물건은 신비물방울 하시고, 기술 배치는 요런 식으로, 예, 추천드립니다. 해저 스파우팅, 명상, 근원의 파동, 찬물 끼얹기. 요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 해저 스파우팅 요 기술 자체가 그냥 5성은 그냥 요것만 때려도 그냥 끝장이 나요. 예, 끝장이 나고, 예, 근원의 파동도 굉장히 좋고, 예. 요렇게 쓰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셉니다. 물에서는 뭐 0티어입니다. 0티어. 예, 종족값 보시면은 HP 404, 특수공격 438, 굉장히 높죠. 특수공격이. 그리고 이제 방어 특수방어 수치가, 특수방어가 316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특수공격이면은 얘는 뭐 거의 다 이기고요. 상대방이 이제 공격이면 방어 수치가 좀 낮는데 그것도 약점이 이제 찬물 끼얹기, 요 기술 있잖아요. 찬물 끼얹기. 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방어가 216이지만 충분히 싸울만 합니다. 예. 이 물에서는 0티어입니다. 0티어. 거기다가 이제 특성이 잠비기 때문에 등장할 때 날씨를 비로 만들거든요. 예. 비바라기 특성이에요. 잠비가. 그래서 나타날 때마다 비바라기 효과를 받기 때문에 물이 또 이제 엄청 세지죠. 효과가 세지죠. 예. 그래서 완전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가이오가는 꼭 키워야 되는 포켓몬이에요. 여러분들 가이오가는 다음 포켓몬은 아마도 그란돈일 겁니다. 그란돈. 예, 그란돈. 얘는 이제 가이오가가 물이었고 그란돈은 이제 땅인가? 그러죠? 땅인가? 그렇죠? 자, 그란돈을 가려면은 이제 베이크 마을을 가야 돼요. 베이크 마을. 야, 베이크 마을 여기 있죠. 베이크 마을. 베이크 마을에서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쯤에. 자, 베이크 마을에서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쯤에. 자, 찍고 가보겠습니다. 그란돈이 여기 있는 건 맞아요. 여기 있는 건 맞는데 그란돈이 여기 있는 건 맞는데 여기 땅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땅 밑에 있어요. 땅 밑에. 여기 있다. 자, 여기 있죠. 지금 다시 위치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위치를 다시 볼게요. 예. 자, 위치가, 예, 요 위치. 요 위치는 맞아요. 요 위치는 맞습니다. 요 위치. 예. 예, 베이크 마을에서 여기에요. 여기 있는데, 이게 지금 지하로 와야 됩니다. 지하로. 예.
요 동굴로 와서 요렇게 와야 돼요. 여기 그란돈 있죠. 나유가처럼 굉장히 좋은 포켓몬이에요. 그란돈도. 자, 이렇게 해서 그란돈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란돈은 잡으면은 땅 불꽃으로 잡힌 거네. 잠깐만. 그걸 보면은, 종족감을 보면, 가이오가랑 반대예요. 가이오가는 왼쪽, 특수공격으로. 자, 그란돈. 그란돈은 여러분들, 불꽃으로 키워도 좋고요. 그 다음에 땅으로 키워도 좋고요. 그래서 기술 배치는 이렇게 칼춤, 히트 스탬프, 불꽃 펀치, 땅 고르기. 예. 뭐, 땅 고르기는 스피드는 포기했으니까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땅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땅 고르기, 칼춤, 지진, 단의 칼. 이런 식으로. 단의 칼이 있어가지고 좀더 땅이 좀더 좋아 보이긴 해요. 예, 땅이. 근데 땅으로 쓰면은 이 특성 가뭄을 그냥 버리는 꼴이라서 예, 이건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단점이. 자, 이제 다음 포켓몬은 레쿠자네요, 레쿠자. 아, 레쿠자. 레쿠자 찾아보겠습니다. 시티 아니고, 테이블 시티. 테이블 시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남부 에어리어 3 있죠? 여기쯤에 있어요, 요 정도. 요 정도.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어요, 위에. 예, 위에, 여기쯤에. 예, 테이블 시티. 여기 보면 남부 에어리어 3. 그 다음에 여기 남부 에어리어 3 망루 있죠? 요쪽에 있습니다, 요쪽에. 여기. 저기 있죠? 저기.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네. 레쿠자. 아, 저는 아직 후쿠자가 없습니다. 예, 민호는 있는데. 자. 레쿠자. 뭐, 레쿠자도 좋죠? 마스터볼. 구작까지 잡았죠. 잡았을 때 비행으로 봤네. 비행으로. 비행으로 한 마리 키우고, 이건 원래 키운 거고요. 예. 비행으로 한 마리, 그다음에 드래곤으로 한 마리 키워볼게요. 자, 여러분들 네코자를 키웠을 때, 네코자를 키우면은 이렇게 비행, 드래곤 둘 중에 하나로 키우시면 되고요. 보통은 여리면 여덟, 아홉은 다 비행으로 키웁니다. 비행으로. 예. 왜냐면 비행에 그 전용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비행으로 키워요. 비행으로. 진입 물건은 둘다 조개꽃을 방울입니다. 그 이유는 기술 배치에서 보면은 HP를 회복하는 기술이 없어요. 예. 레쿠자는 HP 회복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HP를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개꽃을 방울을 했고요. 자, 종족값은 요런 식으로 요렇게 HP 414, 공격 438. 예, 이렇게 해서 스피드, 특수방어, 방어 다 200대에 준수한. 그리고 기술 배치는 드래곤으로 키웠을 때 칼춤, 영민, 한방 기술, 그다음에 서브 기술, 와이드 브레이커. 그다음에 이제 그때그때 스피드가 준수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압도적으로 빠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속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신속으로. 그다음에 비행으로 키웠을 때. 비행으로 켰을 때 마찬가지로 칼춤, 활연점정, 요거 한방 기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비 만화는 서브 기술이고, 신속, 요거는 마찬가지로 스피드에서 좀질 때, 이제 마지막 한방 딱 때릴 때, 예, 요렇게 신속으로 하면 돼요. 요 신속은 PP를 좀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음. 다음은, 코바리온. 테라키온, 비리디온 이렇게 세 마리, 그쵸? 같이 가야죠. 코바르오는 마구 찌르기 폭포로 가야 돼요. 마구 찌르기 폭포. 여기 마구 찌르기 폭포 여기쯤 있어요. 여기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쯤에. 마구 찌르기 폭포를 가야 되고, 마구 찌르기 폭포에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좀더 크게 할게요. 여기, 여기. 예,
마구찌르기 폭포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숲 나무 있는 데 있죠 여기. 예, 여기 목적지로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에요. 자, 나중에 여기 이제 치고마 잡아야 되고요. 되구나 위로.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어 여기 있다 바로. 바로 있죠 여기. 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코바르르온 이 마스터볼. 코바론을 잡으면은 이렇게 강철 격투로 잡습니다. 강철 격투. 코바론은 강철 격투예요. 자, 코바론은 어떻게 키우냐면은 코바론은 둘 다 공격으로 키우시면 돼요. 공격. 그래서 고집 민트 쓰시면 되고, 고집 민트 쓰시면 되고, 그리고 특성은 둘 다 예, 정의의 마음. 요 하나밖에 없어요. 정의의 마음. 이게 정의의 마음이 악공격을 받으면 공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공격, 특수 공격 말고 공격. 그래서 공격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격을 고집으로 하는 게 맞아요. 고집으로. 580쪽. 예. 기술 배치는 이제 강철로 썼을 때 칼춤, 째려보기, 아이언헤드 요렇게 세 개가 있으면 돼요. 이렇게 세 개.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메탈 클로로 했는데 요거는 이제 선택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격투로 했을 때, 격투로 했을 때는 칼춤 째려보기 똑같아요. 칼춤 째려보기. 그 다음에 한방기 인파이트. 그 다음에 이제 준한방기는 성스러운 칼. 이 성스러운 칼이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인파이트보다도 좀 더 좋습니다. 예, 근데 한방기는 위력이 120이기 때문에 인파이트가. 그래서 인파이트 했고요. 그래서 기술 배치는 격투가 조금 더 좋아요. 기술 배치는 좀 더 좋은데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사항이고, 그리고 도구로는 조개꽃을 방울을 쓰면은 조금 더 안전할 겁니다. 예, 요렇게. 다음 테라키온. 예, 테라키온 잡으러 갈게요. 테라키온. 자, 테라키온은 자, 서부 에어리아 1막로 가면 돼요. 서부 에어리아 1막로. 여기 로스트 사막 있죠. 로스트 사막 여기 밑에가 서부 에어리아 1막루에요. 여기가 서부 에어리아. 네, 서부 에어리아 1북부 1막루. 네, 여기 있죠. 여기 가시면 되고, 여기에서 요 끝에 여기 지금 격투 있는 것 있죠. 격투. 예, 요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요로. 일단 목적지를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저쪽에 있겠죠? 예. 여기 가면은 아마 있을 겁니다. 있죠? 여기 있죠? 자. 자, 그를. 자, 마스터볼. 테라키온. 자, 테라키온을 잡으면은 여러분들 격투로 나오네요. 격투로. 네, 격투로. 어쨌든 테라키온은 바위로 키워도 되고 격투로 키워도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선택사항. 자, 테라키온은 바위로 키워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격투로 키워도 되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종족값 배분을 보시면은 방어랑 특수방어 수치가 둘 다 216이에요. 216. 요 정도면 준수한 편. 예, 준수한 편. 스피드는 253으로 굉장히 빠르고 빠른 편이고요. 바위로 키웠을 때, 여러분들 기술 배치는 칼춤 째려보기, 그 다음에 스톤 엣지 암석봉인 이런 식으로. 암석봉인은 이제 스피드 올려주는 거, 스피드 상대방 떨어뜨리는 거. 그다음에 한방기는 스톤 엣지입니다. 스톤 엣지. 요거를 급소를 맞추기 위해서 도구로 예리한 손톱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예리한 손톱. 그러면은 이제 이 스톤 엣지는 무조건 급소 맞습니다. 무조건 급소. 그러면 이제 위력이 150 데미지입니다. 굉장히 셉니다. 예. 다음에 격투로 쓰면은 이제 칼춤, 째려보기, 마찬가지로 인파이트, 성스러운 칼. 이건 똑같아요. 아까 코바리온하고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딱
진지불거는 조이코치 방울. 네, 이렇게. 조이코치 방울.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바위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바위가. 예, 바위가. 자, 이제 다음은. 다음은. 비리디온. 예, 비리디온 해볼게요. 비리디온. 자, 동부. 동부로 가야 돼요. 동부. 동부. 여기. 표식의 나무숲 있죠. 표식의 나무숲. 예, 표식의 나무숲. 여기에 있어요. 표식의 나무숲에 있습니다. 표식의 나무숲에서 여기 끝에쯤. 여기 끝에쯤. 예, 여기 끝에쯤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표식의 나무숲. 표식의 나무숲. 여기 끝에쯤에 있습니다. 끝에쯤. 여기. 요렇게, 여기.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밑에 있을 겁니다.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있을 거예요. 밑에. 밑에 있을 거예요. 자, 어딨냐.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겠습니다. 자, 마스터볼. 이제 자 비리디온까지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리디온도 격투로 다 나오네요. 격투로 얘네들은. 네, 격투입니다. 자 비리디온도 다 키웠어요. 비리디온은 여러분들 풀하고 격투로 키울 수 있고요. 자, 자 얘 같은 경우에 공 특수 방어가 294죠. 네, 294. 코바리온이 방어 수치가 294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프를 잘 보세요. 그래프를.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나머지 숫자는 다 똑같고 나머지 똑같은 숫자는 다 똑같고 방어 특수 방어 수치만 딱 다릅니다. 예, 방어 특수 방어 수치만. 자, 비리디오는 580죠. 그다음에 기술 배치는 칼춤, 칼춤, 그다음에 리프 블레이드, 개척하기, 기가 드레인 요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리프 블레이드가 기술 배치를 보시면은 급소에 맞기 쉽다. 급소 공격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급소를 맞추기 위해서 가진 도구로 예리한 손톱을 칩니다. 예, 아 굉장히 좋은 조합이에요. 예, 굉장히 좋은 조합입니다. 다음에 만약에 격투로 쓴다. 격투로 쓴다. 격투로 쓴다 했을 때는 칼춤, 째려보기, 인파이트, 성스러운 칼 다 똑같죠. 예, 세 개 다 똑같죠. 기술 배치는. 그다음에 도구는 조이코치 방울 이렇게. 저는 풀로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풀로. 예, 풀. 풀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풀. 다음 포켓몬은 뭘까요? 다음 포켓몬은 이제 거의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다음 포켓몬은 이제 레시나무. 다음 포켓몬은 레시나무 잡아볼게요. 자, 레시나무는 피케 마을 가야 돼. 피케. 여기다. 피케 여기다. 피케 마을 여기 있죠? 피케 마을. 여기에서 요 밑에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강이 이렇게 있는데 강이 요렇게 강줄기가 있는데 피케 마을에서 요 강줄기가 있는 곳 요 강줄기가 있는 곳 여기 요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쯤에 여기쯤에 여기쯤 요렇게 예 여기쯤에 있어요. 자 피케 마을 동부에서 이 강줄기가 있는 곳에서 여기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오자. 아, 저기 폭포 있는 데 있겠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 자, 알겠죠? 자, 레시나무. 마스터볼. 자, 레시나무는 이제 불꽃 드래곤으로 나오네요. 불꽃 드래곤. 화이트 큐레무, 그다음에 블랙 큐레무 할 때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미 다 영상은 다 보여드렸고요. 종족값만 알려드릴게요. 종족. 레시나무를 받으시면 이렇게 불꽃으로 키울 수 있고 드래곤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예, 불꽃으로 키울 수 있고 드래곤으로. 종족값은 굉장히 좋아요. 종족값은.
불꽃으로 키웠을 때, 불꽃으로 키웠을 때는 여러분들 특수공격으로 키우는 겁니다. 특수공격. 그래서 조심 민트, 예, 조심 성격으로 쓰시고요. 조심 성격. 그리고 노력치는 HP 252, 특수공격 252, 그 다음에 스피드 6 주면 됩니다. 추천하는 기술 배치는 이렇게 쾌청, 푸른 불꽃, 한방기, 그 다음에 크로스 플레임, 준한방기, 그 다음에 니트로 차지. 이거는 스피드 올리는 거. 스피드가 좀 낮은 편이에요. 217로. 그래서 니트로 차지를 써서 스피드를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예, 기술 배치는 너무 좋고. 그리고 푸른 불꽃이랑 크로스 플레임은 요거는 PP를 둘 다 올려주면 돼요. 조개껍질 방울로 이렇게 진입 물건을 조개껍질 방울을 가집니다. 불꽃으로 키웠을 때, 다음에 드래곤으로 키웠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얘는 드래곤으로 키웠을 때는 조심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고집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선택사항이에요. 마찬가지로 조심으로 키워도 되지만 조심으로 키웠을 때는 이제 쾌청을 쓰는 게 아무 의미 없죠. 네, 쾌청을 쓰는 게 없죠. 쾌청을 써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차라리 용의 춤을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용의 춤 때문에 공격으로 키우는 거예요. 공격으로. 그래서 얘는 노력치는 HP 252, 공격 252, 스피드 6 주면 됩니다. 기술 배치는 이렇게 용의 춤, 그다음에 영린 한방기, 그다음에 와이드 브레이커. 와이드 브레이커는 여러분들 필요해요. 왜냐면은 방어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와이드 브레이커를 칠 때마다 상대방 공격을 1랭크 떨어뜨리죠. 그래서 약점이 좀 보완이 됩니다. 약점이 좀 보완이 돼서 이 기술 배치는 이렇게 3개 있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스피드도 좀 필요하니까 니트로 차지까지 넣었어요. 이렇게 기술 배치는 깔끔합니다. 그냥 깔끔해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조개껍질 진입 물건으로 조개껍질 방울 넣으면 되고요. 둘 다 좋습니다. 드래곤으로 키워도 좋고, 그 다음에 특수공격으로 키워도 좋고, 불꽃으로 키워도 좋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불꽃이 조금 더 좋아 보여요. 조금 더. 예, 불꽃이 조금 더. 왜냐면 이 전용기가 이렇게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불꽃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재밌기는 드래곤이 좀 더 좋아. 재밌어 보입니다. 드래곤이 용의 춤이 있어 가지고. 자, 여러분들 선택 사항이에요. 이건 어떻게 키울지 여러분들께서. 자, 그러면 다음 포켓몬은 이제 제크로무. 예, 제크로무입니다. 제크로무는 잡아볼게요. 남부 에리어. 남부. 여기 남부. 남부 에리어 5.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고, 그리고, 요런 식으로. 여기 남부 에리어 5 망루. 여기로 오시면 돼요. 망루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크로무는 아마 여기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 여기에서 한 요쯤에 있을 것 같아요. 요쯤. 이렇게. 그래서 남부 에리어 5 막루 아니면은 조용한 비치 둘 중에 오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로 갈게요. 여기로. 자, 가볼게요.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쯤 있겠네요. 여기쯤. 자, 여기쯤 있을 것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여기쯤. 어딨니? 제크로무.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제크로무. 자, 마스터볼. 제크로무까지. 자, 제크로무 한번 키워볼게요. 여러분들. 제크로무. 이렇게 전기를 키울 수 있고 드래곤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추천하는 기술 배치는 용의 춤. 용의 춤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피드가 217인데 도움을 줍니다. 스피드가 올라가요. 그래서 스피드를 올리는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용의 춤 때문에. 자, 용의 춤. 그 다음에 전기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 깔고, 그 다음에 한방 내격 한방 아니면은 크로스 썬더로 한방 둘 중에 하나. 네,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기에서 요 정도면은 거의 1티어, 0티어. 예, 1티어, 0티어.
기술도 너무 좋아요. 기술도 진짜. 예. 이거는 제크로무는 전기로 써야 돼요. 무조건 전기. 예, 전기. 이제 기술 중에서 HP를 차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도구로는 조이크 질방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제크로무를 만약에 드래곤으로 키운다. 드래곤으로 키운다 하시면은 마찬가지 똑같아요. 네. 종족값은 똑같습니다. 종족값은 고집으로 키우시고 그다음에 노력치는 HP 252, 공격 252, 스피드 6 이렇게 주시면 되고 기술 배치만 좀 다르죠. 드래곤이니까 기술 배치는 용의 춤, 그다음에 영린, 와이드 브레이커. 요 세 개가 메인이에요. 요 세 개가 메인이고 그리고 와이드 브레이커는 공격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방어 수치도 높고 그러잖아요. 그놈은 상대적으로 특수방어가 조금 뚫려요. 그래서 특수방어를 좀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비태 장막을 씁니다. 비태 장막. 그래서 요렇게. 기술 배치는 아주 무난하고 좋습니다. 예, 아주 무난하고 좋아요. 마찬가지로 HP를 채우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도구로 조회구출 방울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저는 만약에 제크롬을 한 마리 키운다 그러면은 10번 다 저는 전기로 쓸 겁니다. 전기. 전기. 예. 전기로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전기로. 자. 그러면은 다음 포켓몬. 다음 포켓몬은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아. 다음 포켓몬은 이제 큐레무. 예. 큐레무. 큐레무 볼게요. 큐레무는 피케 산길 여러분들. 피케 산길. 피케가 여기 피케 산길. 예, 여기 근처에 있어요. 여기 근처에 요 정도. 네, 여기쯤에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근처 가볼게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동굴 왼쪽으로 동굴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길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지금 저쪽에. 예, 저기 길에 있는 거거든요. 예, 저 길. 저 길로 가면 됩니다. 예, 여기로. 자. 자, 여기 가면은.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자, 큐레모 여기 있죠. 자, 위치가 지금 보면은. 예, 여기쯤 맞아요. 아. 여기쯤. 자, 큐레무입니다. 마스터볼. 큐레무는 잡으면 이제 드래곤으로 나오는데, 근데 드래곤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얼음도 괜찮습니다, 얼음도. 자, 추천하는 기술 배치는, 요런 식으로, 용의 춤, 눈사태, 얼음 언니, 얼어붙은 세계. 예, 요게 이제 스피드를 떨어뜨리는 거고, 요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쓰면 되고요. 눈사태를 많이 쓸 거예요, 아마. 눈사태를. 예, 눈사태. 자, 요렇게. 다음에, 지금 보시면 기술 배치 중에 HP 회복기가 없기 때문에, 진입 물건은 조이크 질방울 이렇게 가면 됩니다. 다음에 드래곤으로 갔을 때는 마찬가지로 고집 민트 써서 고집 성격을 하시고 노력치도 HP 252, 공격 252, 스피드 6 주시면 되고 기술 배치는 용의 춤, 와이드 브레이커, 영린 이렇게 세 개면은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얼어붙은 세계, 스피드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요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회복기가 없기 때문에, 진입 물건은 조이크 방울. 요렇게 하면 됩니다. 드래곤, 얼음 둘 다 다 그냥 준수하게 좋습니다. 네. 자, 다음은 무슨 포켓몬이 될까요? 다음은 이제 솔가레오. 예, 다음은 솔가레오입니다. 솔가레오. 포켓몬 리그에 있어요. 포켓몬 리그. 여기 보면은, 여기 포켓몬 리그 여기 바로 옆에 여기 있어요. 여기 요 위에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썰가래오야. 저기 있죠? 썰가래오. 여기 있죠? 썰가래오 마스터볼. 솔가렐 잡으면 에스퍼로 나오고요. 에스퍼. 그다음에 추천하는 기술 배치는 아이언헤드, 메테오 드라이브, 아침 햇살, 바크아웃 이렇게 네 개를 했습니다. 능력을 올리는 기술은 없어요. 대신에 특수 방어가 214로 상대적으로 낮죠. 그래서 바크아웃을 여기에는 넣습니다. 여기는 아침 햇살 HP 회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닌 물건은 금속 코트 이렇게 강철로 했고요. 다음에 에스퍼로 키우게 되면은 자 에스퍼로 했을 때 제가 추천하는 기술 배치는 마땅한 게 없어요. 마땅한 게 없는데 이제 사이코팽으로 그냥 끝내는 겁니다. 사이코팽으로 이제 그냥 처음부터 끝내는 거고 그다음에 스피드를 좀 올리기 위해서 니트로 차지. 그다음에 상대방이 특수 공격이 좀 세면은, 왜냐면 상대적으로 특수 방어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바크아웃을 샀고요. 그다음에 아침 햇살 이렇게 기술 배치는 별로 좋진 않아요. 네, 좋지 않고. 그다음에 기념 물건은 휘어진 스푼 이런 식으로. 솔가레오는 공격으로 갔을 때 원래 그게 공격으로 키우는 게 맞거든요. 공격으로 갔을 때 조금 뭔가 그 능력기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능력기가 없어서. 다음에 포켓몬은 루나라. 예, 루나라 잡아볼게요. 루나라. 루나라는 마리네이드 마을 가야 돼요. 마리네이드 마을. 마리네이드 마을. 여기 가야 되는데 아마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여기쯤에.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끝에쯤에. 제가 본것 같아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끝에쯤. 끝에쯤 여기 숲이 있는데 이쪽에 여기 있을까 여기 요렇게 예 그래서 마리네이드 마을 가면 됩니다. 자 가자. 그래 여기쯤에 여기 있다. 자 이쪽 마스터볼. 자, 루나라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루나라도 잡으면은 에스퍼로 나오네요, 에스퍼로. 자, 루나라는 이런 식으로 에스퍼 고스트로 키울 수도 있고요, 에스퍼 고스트. 성격은 조심으로 하시면 돼요, 조심 성격. 그리고 노력치는 HP 252, 특수 공격. 252, 그 다음에 스피드 6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천한, 특성은 스펙터 가드.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추천하는 기술 배치는 명상, 미래 예지, 사이코 키네시스, 달빛. 이런 식으로. 달빛은, HP 회복기죠. H 회복기. 기술 배치는 그냥 이 정도면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그 다음에 HP 회복기가 있기 때문에 지닌 물건으로 휘어진 스푼.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고스트로 키웠다 하면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뜹니다. 다 똑같고 기술 배치는 명상, 그다음에 섀도레이, 그다음에 병산천병, 달빛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고스트가 조금 더 좋아 보여요. 섀도레이 때문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닌 물건은 저주의 부적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고스트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고스트가. 다음은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좀만 더 하면 됩니다. 자, 네크로즈마까지 할게요. 여기 진토의 사당 오야호수 있죠. 오야호수 여기 진토의 사당 바로 옆에 있어요. 진토의 사당 바로 옆에 진토의 사당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여기쯤에 예,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여기 요쪽에 자 가볼게요. 응?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쵸? 자, 여기 암벽 올라가기 전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렇습니다. 자, 위치가 맞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요. 진토회사당 이쪽에. 마스터볼. 자, 네크로즈마까지 잡았고요. 에스퍼고요. 예, 네크로즈마는 에스퍼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심으로 키우시면 돼요. 조심 성격. 그래서 노력치는 HP 252, 특수공격 252, 스피드 6 주면 되고요. 중독값 자체는 600쪽입니다. 600쪽. 그냥 준수한 포켓몬이고요. 특성은 프리즈마모 이렇게 있고, 기술 배치가 에스퍼로 쓰기에 참 좋습니다. 에스퍼 기술 배치가 명상, 프리즘 레이저, 포톤 가이저, 그다음에 HP 회복기, 아침 햇살 이렇게 있어요. 전용기가 두 개나 있어요. 전용기가 두 개나.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크로즈마는 에스퍼로 쓰기에 딱 좋아요. 에스퍼로 쓰기에. 그다음에 이렇게 진입 물건은 휘어진 스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아, 치고만 해요. 치고만 가볼게요. 여기 마구찌르기 폭포. 화마의 사당이 있는데 마구찌르기 폭포 여기 가면 됩니다. 마구찌르기 폭포 바로 옆에 있어요. 네, 마구찌르기 폭포 갑니다. 바로 옆에 있죠? 바로 옆에. 치고만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네, 너무 귀여워. 네, 마스터볼.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런 데 치고만은, 그리고 치고만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내가 치고만을 여러 마리 들고 있으면은 여러 마리 진화가 가능해요. 예, 보면은 우라우스 물로 키운 거, 우라우스 악으로 키운 거 이렇게 두 마리가 있죠. 예, 이게 다 진화시켜서 키운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치고만만 있으면은 또 진화를 시켜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족자, 물의 족자 또쓸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이게 한 번이 끝이 아니에요. 계속 쓸수 있어요. 이 악의 족자, 무의 족자를. 그래서 만약에 악의 족자를 쓴다, 이렇게 쓰면은 악의 족자를 쓰면은 치고마가 악이니까 이제 일격이겠죠, 일격. 일격 우라우스. 네. 그다음에 물의 족자를 쓰면은 물의 족자를 쓰면 이런 식으로 연격 우라우스로 변합니다. 연격은 무조건 물로 키우시고, 예, 연격은 무조건 물이에요. 그다음에 일격은 무조건 악으로.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 배치에서 수리원타가 이게 지금 전용기잖아요, 전용기. 요거를 쓰기 위해서 물로 키우는 거고, 암흑간타가 이제 전용기예요. 그래서 암흑간타를 전용기를 쓰기 위해서 악으로 키우는 겁니다. 악이나 물둘 중에 하나 키우시면 돼요. 격투로 이렇게 격투로 키우는 거는 격투도 좋아요. 기술 배치가 워낙에 격투가 좋으니까. 근데 격투로는 잘안 씁니다. 격투로는 잘안 쓰고, 특성은 보이지 않는 주먹 단열 특성이고요. 그리고 물로 키웠을 때 공격이에요, 공격. 그래서 고집민트 쓰시면 되고, HP 252, 공격 252, 스피드 6 주면 되고요. 동족값을 보면은 오른쪽으로 다 쏠려 있어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특수 방어가 낮은 게 가장 큰 흠입니다, 가장 큰 흠. 칼춤, 비바라기, 수류연타, 그리고 HP 회복기, 드레인 펀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칼춤이고 비바라기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수리한타가 세게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수리한타는 무조건 급소예요. 이게 무조건 급소여서 굉장히 세게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제 도구로 신비 물방울까지 해서 물 타입 기술을 올리면은, 그러면은 뭐, 아우, 수리한타 엄청 세죠. 그쵸? 엄청 세죠. 그래서 물로 키우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아요. 네, 좋고. 다음에 만약에 내가 악으로 키운다. 악으로 키우면은 마찬가지로 뭐 노력치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기술 배치는 칼춤, 그다음에 암흑강타, 이게 한방기예요. 암흑강타, 그다음에 바크아웃, 드레인펀치 이렇게 했어요. 물로 키웠을 때는 비바라기가 있는데 악으로 키웠을 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 칼춤, 암흑강타로 마무리를 지면 되고요. 그다음에 바크아웃을 집어넣은 이유는 기술 뭐 종족값을 보시면은 특수 방어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바크아웃을 써서 상대방 특수 공격을 좀 떨어뜨리는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HP 회복기 드레인 펀치 넣고, 그래서 요렇게 쓰시면은 딱 좋습니다. 악으로는. 그리고 회복기가 있으니까 도구로는 검은 안경 요렇게 하시면 되고. 네. 격투는 제가 안 할게요. 격투는 워낙에 좋은 포켓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격투는 제가 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물 아니면 악으로 키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마리 남았죠. 이제는 블리자 포스. 자, 블리자 포스는 요 밑에 있어요. 자피산 체육관 가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조금 뭔가 여기 뭔가 있죠. 고적 같은 거 여기 근처에 가면 돼요. 근처 여기 근처. 이 근처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근처인 것 같은데, 자 여기쯤이에요. 여기 오면은 여러분들 여기 오면 고적이 있는데 오면은 요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자, 위치를 보여드리면, 자, 아까 거기 있는데, 옆 위쪽이 있네요. 예. 여기가 아니고, 여기 위쪽. 예. 그래서, 나폐산 체육관에서 쭉 떨어지면 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아서버. 블리자 포스. 여러분들 블리자 포스는 굉장히 좋은 포켓몬이에요. 여러분들 이 블리자 포스만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블리자 포스는 얼음 단일 타입이고요. 얼음으로 쓰기에 딱 좋아요. 얼음으로 쓰기 굉장히 좋은 종족값 수치를 갖고 있어요. 배분이 너무 좋습니다. 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포인트가 없어요. 다 좋은 포인트예요. 칼춤 있죠. 다음에 눈사태도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네, 눈사태. 다음에 고드름 떨구기. 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 좋아요. 예, 눈 기술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바크아웃을 넣었어요. 바크아웃. 네. 블리자 포스 이거는 이것만 해도 580쪽입니다. 580쪽. 거의 600쪽이에요. 600쪽.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버드렉스를 가지고 있다. 버드렉스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버드렉스를 블리자 포스하고 합체시킬 수 있죠. 더 좋아졌죠. 그러니까 HP는 똑같은데 공격 수치가 50이 늘어났고 방어 수치하고 특수 방어 수치가 40씩 더 늘어났어요. 40씩. 40, 40, 50. 130이 더 늘어났죠. 130. 이거를 합체시키려면은 예, 유대의 고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치고마랑 다르게 치고마는 이 악의 족자, 물의 족자를 계속 쓸 수 있었잖아요. 근데 백마버드렉스는 한 마리 키우고 나면은 또 다른 백마버드렉스, 흑마버드렉스를 못 만듭니다. 예, 딱 한 마리만 키울 수 있어요. 딱 한 마리만. 백마버드렉스를 키웠을 때 뭐 종족값은 똑같고요. 종족값은 이제 노력치는 HP 252, 공격 252, 뭐 특수방어 6 아니면 스피드 6 이렇게 주면 되고, 기술 배치는 요렇게 썼어요. 저는 이렇게 10뿌리기, 칼춤, 블리자드 랜스, 트릭룸. 사실 칼춤하고 블리자드 랜스 요 두 개만 있으면 다 깹니다. 요 두 개만. 10뿌리기는 워낙에 좋은, 한번 쓰면 계속 HP를 한 30 정도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기술 배치에서 종족값을 보면은 스피드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아싸리 그냥
트릭룸을 써서 내가 빨리 할수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도구로는 먹다 남은 음식을 샀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씨 뿌리기하고 먹다 남은 음식 이두 개만으로도 매턴 내가 차는 HP가 한 50에서 60 정도 찹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됩니다. 네, 백마버드레스는 굉장히 좋은 포켓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레이스포스를 잡으러 갈게요. 레이스포스는 여기 푸르피케 산길,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제로게이트, 푸르피케 산길 제로게이트 요 중간 지점이 있어요. 중간 지점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약간 여기 있죠. 여기 약간 고적 같은데, 고적. 예, 거기 가시면 됩니다. 거기 가면 돼요. 고적 같은데. 그래서 푸르피케 산길하고 제로 게이트 사이에 있는 요 고적 찾아가 갈게요.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마스터볼. 자, 이렇게 레이스포스를 받으면은 고스트 단일 타입이고요. 레이스포스는 여러분들 키우게 되면은 블리자포스는 얼음이고 레이스포스는 고스트예요. 예, 고스트. 그리고 블리자포스는 보시면은 공격이에요. 공격 포켓몬. 그리고 레이스포스는 보시면은 특수공격 포켓몬입니다. 특수공격 포켓몬. 근데 여러분들 종족값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예 이렇게 되잖아요. 레이스포스는 스피드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특수 공격이 높은데 그러면서 이제 방어랑 특수 방어 수치가 좀 낮거든요. 예. 이게 포켓몬의 종족값만 보면은 블리자 포스가 진짜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예, 훨씬 더 좋은 거고 빨리 끝내야 됩니다. 얘는 빨리. 오래 못 견뎌요, 얘는. 예, 얘도 마찬가지로 580쪽이고요. 특수 공격으로 키워야 되니까 이제 도심 민트 쓰시면 되고 노력치는 HP 252, 특수공격 252, 그다음에 스피드 6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추천하는 기술 배치는 이런 식으로 나쁜 음모, 섀도우볼, 병산천병, 드레인키스. HP 회복기가 있어요, 드레인키스로.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기술 배치 요 정도면은 고스트로 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흑마 버드레스를 못 만들어요. 내가 백마 버드레스를 들고 있으면은 흑마 버드레스를 못 만듭니다. 여러분들께서 흑마 버드레스 아니면 백마 버드레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예. 저는 추천드리는 게 백마 버드레스. 물론 이제 흑마 버드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총6 4 24 24 24마리에 25마리. 전설 포켓몬 25마리 스바에서 남청의 원반, 제로의 비보, DLC까지 다 끝내시면은 얻을 수 있는 전설의 포켓몬 25마리입니다. 예, 이게 끝이에요. 이제는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다 했고, 이제 다음 영상은 거의 마지막인데, 거의 마지막이에요, 진짜로. 전설 포켓몬 포함해서, 그리고, 제로의 비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청의 원반까지, 그쵸? 북신. 예, 북신 고장, 그 다음에 블루베리 아카데미, 그래서 남청의 원반 DLC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이 스바의 포켓몬을 통털어서 각 타입에서 1티어, 0티어 제가 추천하는 포켓몬 예,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그거예요. 예, 아마 그게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 영상은 아니겠지만 뭐 스바에서는 거의 끝이죠, 끝. 예. 다음 영상은 그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 다음 영상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직 만들진 않았는데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이.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아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아르세우스가 포함이 안 됐어요. 아르세우스가 여기에 딱 이제 아르세우스까지 딱 있으면은 그게 아쉽네요. 네. 아 그리고 전설 포켓몬들이 몇 개 남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포켓몬들이 사실 여기 레지드래고하고 레지에리키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도. 이거는 나중에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